상담의 기반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 저의 촛불 배정교의 상담 철학 이야기, 촛불 배정교의 상담 방법 이야기, 촛불 배정교의 상담 방법에 대한 것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보냈고, 넘어야 할 벽, 이렇게인데, 자, 뒤에 거, 여기에서부터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상담의 기반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흔히 상담에 대해서, 상담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다들 이제 가족분들도 가족 교육을, 이제 병에 대한 가족 교육, 병 대처법에 대한 가족 교육을 해드리고 나면, 다음 후속 교육으로 어떤 걸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상당수 가족분들, 대화법 교육을 좀 시켜달라. 애가 도통 말을 안 한다. 내지는 애하고 말을 하려 해도 도대체 어떻게 말을, 대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대화법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상당수 가족분들이 사실은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할 때, 가족분들이 생각할 땐 대화의 기술, 내가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기술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은, 기술이라고 하면 딴 거 없죠.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도 돼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것이냐? 그 다음 어떻게 대꾸할 거냐? 말할 거냐? 표현할 거냐? 듣기와 말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기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사자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태도, 그 다음에 랍보, 이게 밑바탕이 잘 돼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허술해도 대화는 잘 되는 거죠. 이 밑바탕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대화를 하려 해도 계속 어긋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밑바탕에 게 관점의 문제인데,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이것을 우리가 요 앞에 나왔던 이 PPT 앞장에 나오던 이야기인데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병이다라고 할 때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현병이다 하면 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비정상이라 하잖아요. 비정상, 정상.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거니까 고쳐서 정상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우리가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하는 게, 이건 비정상이고 정상이라고 볼 게 아니라,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하는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잖아요.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겁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거고, 다른 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더더욱이 우리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 조현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울증 지닌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조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가서 이따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그게 제가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좀 달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안전의 욕구가 억수로 강해요. 세상을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가 억수로 강하고, 조울증은 거기에 비하면 어떤 욕구가 강하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친밀감의 욕구, 이런 게 워낙 강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싶어 하고, 타인들로부터 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런 욕구가 워낙 강해요. 그래서 조현병은 안전의 욕구가 강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타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만 대꾸를 하고, 가능하면 다가오는 사람도 의심하고 경계하고 가까이 안 둘라 하고, 늘 이런 성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비해서 조울증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가가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조울증인 사람들은,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다가가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두 집단이 전부 다 진실성의 욕구가 억수로 강해요.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저 사람이 내를 좋아하는 게 진짜로 좋아하는 거냐? 아니면 속이고 있는 거냐? 이런 진실성의 욕구죠. 그래서 진실성의 욕구가 억수로 강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드러날 경우에 타격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사실은 세상살이에서는 빈말도 워낙 횡행하고 워낙 마음에 없으면서 좋은 척하기도 하고 이용하려고 하면서 잘해주는 척하기도 하고 이런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친구들한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진실성의 욕구가 워낙 강한 애들이고 그다음에 화목의 욕구가 워낙 강해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남하고 안 싸우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안 싸우고 좋게 좋게 서로 간에 지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하고 안 싸우고 좋게 좋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세상살이에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두 집단이 다 같이 비주장적이라고 하는 비주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손해봐도 억울하다 소리를 못하고 화난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비주장성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주장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게 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이라고 하는 기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환경과 잘 맞물리면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성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고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곤충을 관찰한다든지 다른 짓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한 번 자기가 피리 꽂히면 거기에 계속 피리 꽂히고 근데 그런 게 주변에서 격려가 되면 하루 종일 개미 들여다보고 있어도 아이고 잘하네 그래 오늘 뭐 봤나 뭐 지가 막 뭐라 하고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은 얘는 개미 관찰하고 뭐 관찰해서 그쪽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관심을 넓혀갈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라서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될 수도 있고 생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를 파면은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하나를 파면은 죽으라고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집요한 경향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성향들이 잘 칭찬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러면 잘 발휘가 되겠죠. 또 이런 안전 욕구가 많아서 남을 위협 경계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도 주변으로부터 잘 지지를 받고 하면은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 속에서라도 안심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쥐어박히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엉뚱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선순환으로 가서 그쪽과 관련된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선가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요. 친구들. 그런데 이게 쥐어박히기 시작하면 이제 악순환으로 가니까 결국 나중에 되면 점점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아니면 조울증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성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잘못된 것인가 다른 것인가라고 할 때 저는 다른 거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장이 온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1급수 어종과 3급수 어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조현병 당사자다, 조울증 당사자다 이 사람들은 물고기로 따지자면 1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밝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진실된 관계 진실성의 욕구가 충족되고 화목의 욕구가 충족되고 하는 이런 곳에서는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곳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세상은 3급수 세상이라는 거예요. 혼탁한 물이고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3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3급수 어종이 어떤 사람들이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네 가만 안 놔둔다. 딱 마음 먹고 뒤로는 벌써 딱 칠 준비 다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만나면 아 반갑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잘할 수 있고 남을 해치는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고 이런 행위를 아무 죄책감 없이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3급수 어종들이 사회에서 득세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1급수 어종과 3급수 어종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1급수 어종이 3급수 물속에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이 드니까 어느 순간인가 드디어 나 이렇게 못 살아라고 이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발병하는 것인데, 이 그래서 발병했는 놈을 두고서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건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너도 고쳐서 남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약만 먹여가지고 다시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대인관계 훈련을 물론 시켜야지 됐죠. 하지만 대인관계 훈련을 아무리 시키더라도 얘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하는 것처럼 못 해내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이렇거든요. 사회 속에서 사회적인 기준을 맞춰서 사회 속에 살아가라. 그게 치료다. 네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하게 되면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회의 저 꼴등으로 삼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신히 힘겹게 낙오하지 않고.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기존의 틀에 맞추려고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1급수 어종이면 1급수 어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발병하면 아 얘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살라고 하면 얘는 계속 탈이 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지 방식으로 살게 해야 되죠. 지한테 맞는 방식으로. 지한테 맞는 일을 하면서 지한테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이들이 1급수 어종이라면 사회 속에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이 3급수 가정이면 얘는 병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 1급수 가정이 뭐냐? 화목한 가정. 서로 간에 진실된 대화가 오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돼야 되죠. 안전한 가정.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믿음이 가는 가정.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원들 간의 신뢰라든지 가족원들 간의 화목이라든지 가족원들 간에 서로 위해주고 서로 진실되게 대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자는 게 우리 가정들이 상당수 가정이 부부 간에 사이 안 좋은 가정 엄청 많죠. 그냥 서로 껍데기 부부로 살고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서로 소통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수 허다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빈말과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난무해요. 거기에다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하면 더더욱 부모님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하면 순간을 모면하는 전략을 취한다고요. 왜? 자꾸 화를 내니까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둘러치기를 자꾸 한다고요. 안 그래도 진실성의 욕구가 강한 애들이고 그것 때문에 발병하는 애들인데 그럼 둘러치기를 자꾸 하면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면 여하한 경우라도 진실되게 말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다로 가야 돼요. 솔직하게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면 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면 사과하고 달래야 되면 달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되면 애가 알아요. 아,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있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항상 참말만을 말하더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우리 엄마가 내를 좋아한다 하면 그건 좋아하는 거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솔직한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담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관계에서도 우리가 로저스가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이야기할 때 진실성, 그다음 긍정적인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제일 출발점이 진실성이잖아요. 진실성이 뭐냐면 솔직하다는 건데 뭐에 솔직하다는 거냐?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한 것,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솔직한 것, 상대방에게. 이게 진실성이에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저스가 하는 이야기인즉슨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기를 꾸미지 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이트가 하는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프로이드는 상담자가 어떤 중립적인 신상불명의 법칙을 유지해라 이랬거든요. 신상불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담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이야기해놓고 선생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상불명의 법칙을 고수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 라고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이렇게 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말을 안 해주죠. 이런 전략으로 가요. 왜 그런 전략으로 가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투사가 점점점점 나에 대해서 투사적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점점점점 투사를 해서 원래 자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은 나를 점점 더 불편하게 대한다든지 또는 원래 자기 뭐 어떤 좋은 관계에 대한 환상이 있었으면 나를 점점 더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나를 왜곡되게 대한다. 점점 갈수록. 그래서 나를 왜곡되게 대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걸 탁 지적을 했을 때 아, 내가 아버지를 대하던 방식으로 지금 선생님을 대하고 있네. 이렇게 탁 됐을 때 통찰이 온다. 이렇게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식의 접근법인데 로저스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로저스는 그런 불필요한 투사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있는 그대로 솔직한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뇌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라. 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네.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이 아, 나 오늘 자네가 좀 불편해. 자네의 그 말이 날 마음이 좀 불편했어. 그리고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시죠? 해서 또 다음 대화가 이어져 가잖아요. 좋은 것도 좋은 대로 내가 지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으면 아 이거 참 좋은 거다. 불편한 느낌 받아 불편하다. 그리고 솔직하게 탁탁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탁탁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지도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하고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으면 진실되게 임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왜 로저스한테는 진실된 게 중요하냐면 유기체와 자기라 하잖아요. 실제 진짜 자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가짜고 이건 왜곡된 거고 진짜 나는 뭐냐면 유기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셀프가 내가 아니고 오게니즘, 유기체. 유기체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 플러스 마음이 이게 유기체예요. 셀프는 마음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로저스가 하는 말은 진짜 나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합친 이게 진짜 난데 이게 오게니즘이고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수가 몸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만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몸은 나의 껍데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와 내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내가 얼굴이 벌개졌어요. 지금 상대방이 볼 때 혹시 언짢으셨어요? 아니면 혹시 불편하세요? 그게 아니라 왜 날이 덥지? 방에 이렇게 우리 뭐 에어컨 좀 켜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혹시 불쾌하셨어요? 불편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 듣고 혹시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나중에 뒤늦게 속상해한다든지 아니면 뒤늦게 나하고 그전에는 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이상하게 대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로저스의 이야기인즉슨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사인을 잘 알아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몸에 지금 열이 나고 있는지 내 목소리가 떨리는지 심장이 빨리 뛰는지 호흡이 거친지 또는 몸이 편안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서 바로바로 오거든요. 불편하면 바로 내 몸에 불편한 느낌이 내 몸에 와요. 그게 또 좋으면 좋은 느낌이 내 몸에 오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내 몸의 변화를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잘 인식하면 되는데 이게 내 몸의 느낌을 잘 인식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로저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몸에서 오는 느낌과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걸 빨리빨리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유기체와 자기가 거의 오차가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게 건강한 상태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오는 사인도 못 알아차리고 자기 감정도 못 알아차리고 자기 욕구도 못 알아차리고 이런 식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유기체와 자기가 분리되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그 결국 이게 일치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진실성, 일치성 이런 콩그루언스라고 진실성과 일치성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일치된다는 소리냐? 유기체와 자기가 일치된다는 소리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유기체와 자기가 일치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즉 뭐냐면 유기체로서의 경험을 온전하게 그대로 순간순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요거죠. 그게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일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등장하는 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이 비판하지 않고 그게 비판단적인 태도에 상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해주면 있는 그대로 그냥 대해주면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 없고 이게 왜곡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부모가 상대방이 사람들이 나를 판단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쪽은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쪽은 내 거인데 내 게 아니라고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방어기제는 딱 두 가지예요. 프로이트 쪽에서는 방어기제 수가 많은데 로저스의 방어기제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부인, 하나가 왜곡이에요. 부인은 뭐냐면 원래는 유기체의 경험상 유기체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나의 자기가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황했으면서 난 당황하지 않았어. 부끄러우면서 난 부끄럽지 않아. 화났으면서 난 화나지 않았어. 이렇게 나로부터 내 게 아니라고 부인되는 나의 여러 감정들이라든지 신체 반응들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부인이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왜곡이라고 하는 건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 대표적인 게 진로 같은 이런 경우에 공부.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계속 내가 그것만 하면 좋다고 칭찬하고 막 하니까 나는 내가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난 공부하는 걸 좋아해. 나는 동생이 안 이뻐. 보면 맨날 패주고 싶어. 근데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강조하고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 막 이쁘다 해주니까 난 동생 이뻐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비주장성과 주장성 이야기를 했는데 비주장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부인과 왜곡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부모가 칭찬하는 거는 내 거라고 착각하고 부모가 비난하는 쪽은 내 게 아니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비주장적인 사람들일수록 이 왜곡과 부인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저스가 내린 처방은 뭐냐면 자, 일단은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으로 대해라. 그러니까 눈치 보게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비판단적으로 대해라. 눈치 보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를 자기라고 인식하게 될 거다 이런 것이죠. 또 하나는 상담자가 진실된 인간으로서의 시범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결국은 솔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저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구나. 자기 자신을 저렇게 느껴도 되는 거구나. 이거를 내담자가 알고서
따라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성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는 뒤에 또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관점의 문제인데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옛날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무슨 침대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그 잡아놓고 발이 더 길면 발 자르고 짧으면 늘리고 했다듯이 그 비유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가 정해놔놓은 틀이 있다고요. 요렇게 살아야지 돼.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성공적인 삶이야. 이게 표준적인 삶이야라고 딱 정해놓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그다음에 사람들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생각할 때 합리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정 표현은 이렇게 하고 등등 이렇게 사회가 틀로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틀에서 삐져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틀에서 삐져나왔을 때에 부모들이 화들짝 놀래고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는다는 거예요. 절에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도 없는데 요 CCTV가 설치 달려 있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뭐 누가 어떤 조직이 나를 뒤쫓고 있다 죽일라 한다든지 저러면 안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틀에서 안 맞아서 삐져나온 사람들인데 이거를 우리는 치료라는 미명하에 그건 잘못됐으니까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밖으로 상자 밖으로 네모난 상자 속에 사람을 넣었는데 사람이 다리가 삐져나왔을 때 너 다리 삐져나오면 안 돼 하고 그 상자 속에 억지로 다리를 다시 집어넣으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몸이 구겨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리 좀 삐져나오면 어떠냐. 뭐가 삐져나오면 또 상자 밖으로 다리가 삐져나오면 또 그거 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가 문제지 삼는 행동들이 사실은 보면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일하게 문제지 삼아야 되는 것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위험할 때만 문제지 삼으라는 게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때만 강제로 뭘 하든지 하고 나머지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없으면 지가 망상을 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면 되지. 예를 들어서 집에 CCTV가 달렸다고 허구 날 벌벌 떨고 해서 하면 집을 이사를 해주든지 아니면 불안하면 오히려 역으로 갔다 네가 CCTV 설치해서 우리는 CCTV 설치하라고 많이 권해줘요. 집에 오히려 역으로 진짜로 CCTV를 설치해서 본인이 감시하라는 거예요. 누가 들락거리는지 누가 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식의 그런데 그런 게 효과가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그걸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좋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네가 좀 안심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네가 좀 편안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뭐 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이 집이 좀 편안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불안감을 좀 감소시킬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고치려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관점의 문제. 잘못된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래서 고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밑바탕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라포 형성. 서로 진실된 관계,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것이 상담의 기반이고 이런 상담의 기반 위에서 그 다음에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말하는 거는 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솔직한 게 최고예요. 상담 관계에서도 무조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런데 이게 솔직한 게 이 민마음이 삐딱하면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삐딱하게 나가겠죠. 내가 판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판단하잖아요. 고쳐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솔직한다는 게 고쳐야 된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밑바탕이 제대로 돼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본인한테 적합하게 나가는 건데 내 밑바탕이 사람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돼.
나는 잘난 사람, 너는 한심한 사람. 나는 가르쳐주고 너는 배우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 밑바탕만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솔직하게만 말하면 아무것도 더 이상의 상담 기법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잘 들어주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자 읽어보면 상담은 대화와 소통으로 진행됩니다. 기법과 기술보다 관점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인 관점과 태도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에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 우선입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따라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자 라포 형성과 관계에서 상담에서 무조건 상담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래요. 우리가 첫 상담을 저희 상담기관에 왔을 때 내가 오늘 상담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판가름은 저 사람이 다음에 다시 온다 하면은 잘한 거예요. 다시 안 오겠다면 그건 못한 거고 매우 기준은 간단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 번 계속 상담하는 사람도 상담에서 다음번 또 온다 하면은 또 나타나면 그 전 상담은 내가 잘한 거예요. 근데 나타나기로 했는데 연락 와서 아 선생님 이제 상담 그만둬야 되겠어요 라든지 연락도 없이 안 온다든지 그럼 내가 그 전 상담에 뭔가 잘못한 거예요.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음식점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음식점 갔는데 우리가 맛있으면 다음에 또 가잖아요. 맛없으면 두 번 다시 그 집 안 가잖아요. 상담자 찾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근데 이 상담에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무료 상담이 있고 바우처 상담이 있고 유료 상담이 있는데 유료 상담도 단가가 약한 게 있고 센 게 있어요. 갈수록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무료 상담도 내가 무료로 상담해 줄게 하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료 상담도 한 번 받아보고 두 번 다시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내 시간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본인의 상담 받거나 여기에서 가정 방문을 가서 상담하거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상담 받은 사람이 다음에 안 오겠다라고 한다든지 우리 집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제대로 상담하면은 갈 때 90도로 인사하고 가요. 다음에 특달같이 오고 꼭 와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상담 받으러 오는 날만 기다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사람들이 꼭 고마워하느냐? 아니에요. 무료 상담 받고도 사람들 욕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무료 상담 해준다 해도 안 와요. 상담도 그렇고 교육도 그래요. 무료로 교육해준다 해도 안 와요. 시간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해줄 때 그런데 바우처 상담을 한다. 바우처 상담은 한 달에 그래도 본인 부담금 4만 원 정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 4만 원, 시간당 한 만 원, 만 몇천 원, 한 만 원이라도 내야 되거든요. 4만 원, 5만 원 내야 상담자한테는 5만 원 나오죠. 바우처 정부에서 주는 돈하고 본인 부담금 합해서 한 시간당 한 5만 원 기준 정도 되는데 본인은 어찌됐건 한 시간당 한 만 몇천 원, 한 달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돈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우처 상담도 단가가 약하니까 웬만해서는 오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에 들면 안 오거든요. 안 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무료 상담할 때 비교적 내담자들이 나한테 잘 붙었다. 그래도 바우처 상담 장면에 가면은 처음에 한동안은 고전해요. 사람들이 분명히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와요. 그 다음에 유료 상담으로 들어갔다. 그럼 한 시간당 내가 5만 원 받겠다. 한 시간당 5만 원 싹이 유료 상담의 제일 낮은 단계가 한 시간에 한 5만 원 받는 걸 텐데 5만 원 받을 때하고 1시간에 10만 원 받을 때하고 1시간에 15만 원 받을 때하고 20만 원 받을 때하고 지금 나는 엄청 세게 받거든요. 1시간에 30만 원 받거든요.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해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붙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도 그렇지만 내가 음식점에 싼 가격을 내고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밥이다.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5,000원이라도 안 가죠. 한 끼에 10만원짜리다. 먹었더니 억수로 맛있어요. 그러면 돈만 10만원 생기면 들고 가는 거예요.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상담도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상담도 그런데 저는
내담자를 도와, 환자를 도와주고 싶으면 부모님들한테 환자가 와서 딱 붙게 만들어라. 무조건 환자가 딱 붙게 만들어라. 환자가 와서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딱 붙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저절로 잘 되게 돼 있다. 무조건 그냥 딱 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들이 다들 애들이 병이 생기면 병을 어떻게 고칠까? 저걸 어떻게, 저 문제를 어떻게 없앨까? 부모님이 병 고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시킬 생각하지 마십시오. 치료자나 상당수 부모가 치료자가 되려고 부모가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모가 치료자, 교육자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가족으로서 지원자, 지지자 역할만 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잘해주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무조건 지 말 잘 들어주고 지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딴 거 하나도 보지 말고 오직 부모, 자녀 관계 개선, 애하고 사이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게 만들까? 사이가 더 좋아지기만 하면 무조건 다음에는 모든 게 저절로 길이 가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조건 관계를 좋게 하는데 초점을 두십시오. 딴 거 다 잊어버리고, 한 달 전보다 지금 제가 나를 더 좋아하나, 내 옆에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나, 나하고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어하나, 나한테 달라붙으면 그때부터는 애가 자꾸 내한테 옆에 오잖아요. 내가 어디 가면 지도 같이 갈라 하고, 그 다음에 내만 보면 얼굴 표정이 다르죠. 표정이 웃는 표정이 되고 말수가 많아져요. 계속, 그래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말이 나온다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말수를 많아지게 하십시오. 심지어는 욕을 해도 좋은 겁니다. 내한테 무조건 하고 입을 뗐다 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원리로 하면 애가 나한테 와서 붙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애를 도와주고 싶으면 애가 와서 무조건 나한테 붙게 만들어야 돼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자도, 또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내담자가 나한테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는 도와주고 그냥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딱 달라붙게 만들어야 돼요. 상담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라포 형성이에요. 라포 형성, 촉진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내한테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는 뭐든지 이야기를 훨씬 더 자유롭게, 편하게, 솔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가지를 고쳐주려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지 스스로가 생각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가지를 바꿔주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바꿔주려는 의도 없이 나는 솔직하게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 망상 속에 있으면 망상이 바뀌고 환청도 바뀌고 지 여러 가지 가치관이며 뭐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자기를 재점검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듣기 말하기, 자, 여기서 이해가 중요하다. 이것도 뒤에, 이건 뒤에 이야기할게요.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이다. 따라서 경청을 잘해야 된다. 그거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경청이라고 써놨잖아요. 잘 들어라 하는 이유가, 잘 듣는다는 건 왜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위해서.